바자,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아, 내일 신곡 Moonlight 나오는 날인데 너무 설레고 긴장도 되고 근데 너무 좋아요. 아, 일단 오늘 하루 시작이니까 커피 마시러 갈까요? 커피 마실래요? 아, 여기가 플래시 커피인데요. 아, 저는 여기 자주 와요. 뭐 약간 저한테는 약간 문화 된 것 같아요. 아침 일어나서 커피숍 가서 약간 사람들이랑 통화하고 뭐 정리하고 노트 아침마다 이렇게 쓰는데 항상 주로 그 커피숍에서 해요. 2주 전에 소규모의 그런 팬미팅 같은 거 했어요. 되게 아늑한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카페에서 했어요. 이렇게 노래 불러준 건데 여기 다 팬들 엄청 가깝게 앉아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신곡 Moonlight인데 뭐 당신, you 모든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유가 저한테도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예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 다 지쳐있고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노래, 그래서 모든 것들 다 let go를 하고 싶으면 이 노래를 좀 자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짜고 있는데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 중이에요. 어떤 걸 만들까요? 이렇게 보면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봐도 뭔지 모르고 이거는 피치요. 피치. 제가 오늘 피치를 만든 거예요. 바자, 죄송합니다. 가시죠. 일단 잠깐 멈출게요. 안 보여요? 아, 전 여기 엄청 자주 왔어요. 오, 여기 하림 형. 산드라 누나. 일단 들어갈게요. I can love you. 안 온 지 좀 오래됐어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와우. 악기 근데 잘 있죠? 어, 엄청 잘 있어요. 아, 네. 요새 겨울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돼가지고. 냉장고. 아, 했어요? 네. 어, 이거 똑같은 거 있어요. 네, 근데 좀 큰 거. 아, 다행이네. 아, 네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마 몇 정도의 금액, 금액 얘기하지 말고. 네. 아, 거기서 뭐, 탑3 안에 들었던 가격을 떠나서 정말 좋은 악기를 얼마 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의 기타, 첫 기타를 여기 샀는데 이 기타를 한번 쳐보실래요? 그 기타가 알고 보니까 여기서 제일 비싼 기타였어요. 연주하고 몇 년 후에 샀죠, 그거? 1년, 2년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그때 일부러 그렇게 하셨죠? 나중에 헨리 씨 숀 멘데즈 그 추억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기타에 대한 관심 너무 많이 생겼어요. 아, 이게 뭔가 내 약간 핸드폰 털기 느낌인데 첼로 수업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선생님 우리 녹음실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첼로를 저는 룹 스테이션 하는 거 자주 하는데 거기다가 첼로를 너무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첼로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괜찮아요. 배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선생님 찾아가지고 첼로를 배웠어요. 요즘 듣고 있는 가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비밀 좋아하는 내 아티스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마 말레이시아 가수예요. 예. 유나라는 여자 가수인데 이 가수를 한번 제가 이렇게 추천합니다. 여기 아무 그냥 와 비싸다. So meet me underneath the moonlight. Alright, light the fire, get your mood right. Alright, must be something in the air, 'cause I don't even care. Gonna dance until the sunrise. Alright,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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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저의 플레이그라운드, 저의 녹음실이요. 네. 오, 와우. 여기 들어온 지 이제 한 2년? 2년 안에서 이렇게 만든 곡들 거의 다. 제가 참여한 이런 막 방송들은 뭐 예를 들어서 Begin Again이나 Flight to the Dance 같은 거 그런 건 후 작업 제가 다 해요. 그래서 여기 막 이런 쓰레기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소리 때문에 녹음하려고. 여기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소리는 다 좋아요. 그리고 아까 거기 기타 매장에 얘기했던 그 엄청 좋은 기타 있죠. 여기 있어요. 제가 원래 이런 냉장고 없었어요.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이게 악기한테 약간 배려. 이 기타인데 주변 기타리스트들은 이 기타 약간 이렇게 연주하면 와 너가 왜 가지고 있지?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저의 바이올린 엄청 오래된 죄송해요. 그 소리가 엄청 깊어요. 저는 날카로운 소리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근데 엄청 깊은 그런 소리, 슬픈 소리요. 이 벽, 저는 이 벽을 엄청 크잖아요. 저 맨날 바뀌어요. 뉴욕 배경 한 이유가 제가 옛날에 버클리 음대 다니고 있었을 때 그때 버스턴이었는데 뉴욕 바로 옆에 있었어요. 뉴욕 가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저 이상하게 뉴욕 가면은 자신감을 생겼어요. 약간 자신감, 내가 최고,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약간 요즘 좀 자신감 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뉴욕으로 한 거예요. 녹음실은 진짜 중요해요. 이 주는 바이브. 이게 녹음실처럼 생일 녹음실 되게 안 좋아요. 네, 뭔가 일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음악 즐길 수 있고 친구들도 올 수 있고 밥 맨날 먹고 저 여기서 삼계탕 맨날 시켜 먹어요. 여기서. 오, 잘 됐다.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지저분해 보여. 아까 얘기했던 막 후 작업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살짝 보여줄까요? 와 이거 안 연지 진짜 오래됐어요. 잠깐만요. 화면에 나오는 소리들 다 진짜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다 만들어준 것들이요. 이거는 아이키 씨가 했던 건데 이런 거 이거 보면서 안 신기해요? 아니요. 그런 동정은 필요 없어요. 이게 아까는 우리 바자 여러분들 별로 신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 맨날 하고 있어요. 이 곡을 쓰는 거는 진짜 금방 됐는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내가 진짜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디스커버를 하려고 해외로 엄청 투어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도시도 가가지고 공항 없는 도시도 가가지고 막 컨트리 음악도 하고 락 밴드 음악도 하고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Moonlight은 이제 그 journey의 마지막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이 노래랑 또 다른 노래들도 많이 썼는데 이런 반응도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onder. 나 이거 한 번도 아무한테 안 들려줬어요. 이거. 너무 많은 것들 이렇게 작업하게 됐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새로운 것들 알게 됐고 와우. 이제 곧 있으면은 티저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제 노래 나온다 노래는 엄청 막 우와 뭐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쳐요. 너무 많은 것들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좀 지쳐 있어요. 근데 너무 당연히 너무 기대되고 이게 빨리 무대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분 다 셀피 안에 담아야 된다고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다른 감정이야.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첫 번째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렇게 깊게 알아보려고 하는 게 그걸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Moonlight 신곡 엄청 음악만 말고 모든 것들 콘텐츠 다 엄청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요.